쭉쭉 몸이 늘어난다. 네, 베이비 고맙습니다, 아버님. 아, 전 아버님이 아니라 삼촌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오늘 무료 수업 한번 해보시고 결정하세요. 요가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스킨십과 교감을 통해 온몸 곳곳에 자극을 주는. 잘 수 있어요? 네? 저랑요? 아니요. 얘가 잠을 잘 잘 수 있냐고요. 아, 얘가 하도 잠투정이 심해서. 아기의 관절을 자극해서 성장에 도움을 주는 동작입니다. 발목을 잡고 접었다 폈다 쭉쭉쭉쭉쭉쭉쭉쭉. 아버님, 아니 삼촌, 그 소리도 아이들에게 좋은 자극이 되거든요. 그 도레미파솔솔음으로 쭉쭉쭉쭉쭉 쭉쭉쭉. 우리 은혜를 위해서 쭉쭉쭉쭉쭉 쭉쭉쭉쭉쭉. 에이씨, 다시 오지 말아야지. 내가 자고 있는 건가? 아, 그럴 리가 없잖아. 꿈인가? 아, 꿈을 꾸려면 일단 잠이 들어야 하는데. 아, 그럼 내가 자고 있는 거 맞는 거야? 아까 12시였는데. 그래서 샤워를 했다고요? 샴푸 냄새 나지? 이거 바디 샴푸 냄새인데? 몸 닦는 걸로 머리 감은 거야? 빨래 삐름은 어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 은혜가 낮잠을 요만큼만 자줘도 삶의 질이 달라진다니까. 겉 봐요, 내가 뭘 했어요. 성의 있게 하면 된다니까. 그래, 되더라. 그래서 지금 베이비 요가 수강하고 오는 길이야. 예, 쭉쭉쭉쭉.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힘들겠다뇨. 왜요? 한 명 추가되는 거라 가능한 줄 알았는데 6개월 반 어머니들이 본인들 그룹만 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다음 달에 새로 바꿔집하면 그때. 아니요, 전 지금 당장 해야 돼요, 선생님. 아, 누군지 알려주시면 제가 사정해볼게요. 예? 누구요? 초이스.